자, 이 그래프가 논란과 화제의 그 그래프입니다. 9900K의 수준의 게임 성능, 배틀그라운드 벤치의 결과는 사실일까? 이 그래프가 AMD가 공개한 8종 게임 타이틀의 FHD 게임 벤치마크예요. 근데 막대 그래프인데 사실 대다수의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성능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 막대 그래프 방식입니다. 저희 K사전도 사실 벤치마크를 보여드릴 때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려요. 그런데 제가 Q&A 시간에서 한번 막대 그래프의 허점을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막대 그래프는 평균 프레임을 나타내거든요. 평균 프레임만 나타내다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로는 최소 프레임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프레임이 요동치는 현상이라든지, 간헐적인 프레임 드랍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저 최대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 간의 평균만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성능이 이렇구나. 실제 게임하면 AMD 그래프가 더 높기 때문에 인텔보다 무조건 쾌적하겠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결과표로만 보면 그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던 배틀그라운드에서 3900X가 인텔의 9900K를 앞질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타이틀에서 어떤 우세 또는 경합을 나타냈어요. 떨어지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도 뭐 그다지 심각하게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논란이 됐냐면 AMD가 이 벤치마크의 어떤 테스트 셋업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그래픽 카드가 뭔지, 사용된 쿨러나 실내 온도나 어떤 환경에서 이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이 테스트 그래프가 지포스 RTX 2080 Ti와 같은 어떤 플래그십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등급, 혹은 뭐 AMD의 베가 64라든지 더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를 한 거라면 이건 다분히 AMD가 자신들이 유리하게 보이도록 연출한 마케팅 자료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결국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7월 7일 괴이사전의 벤치마크로 결판을 내어볼 수 있겠죠. 저희는 벤치마크 칼럼도 진행하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괴이사전 벤치마크를 통해 이러한 게임 성능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이게 정말 참트루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성능 쪽을 얘기할 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를 게임 캐시라고 명명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AMD가 CPU를 발표할 때그 슬라이드를 보면 여지껏 다 토탈 캐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토탈 캐시가 아니라 게임 캐시라고 적어놨어요. 캐시 용량이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결국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로 풀이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더보드의 호환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슬픈 소식이에요. AM4 마더보드라고 다 호환되는 게 아니라고? 살짝 복잡한 상황인데요. 일단 AMD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거는 A320, B350, X370 마더보드입니다. 이세 가지 마더보드에서는 3세대 라이젠의 호환을 장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단 B350과 X370의 경우에는 마더보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3세대 라이젠이 호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연구소로 유명한 그 보드 있죠. 어떤 그런 회사의 특정 모델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건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PCIe 4.0의 호환 역시 마찬가지예요. X570부터는 공식 지원하는데 이것도 마더보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아, 내가 쓰던 보드 회사가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주네. 아, 내가 쓰는 보드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주네. 이런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이 마더보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중고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냐면 AM4 플랫폼을 2020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던 AMD가 공식적으로 기존 마더보드 일부를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건 솔직히 AMD가 쓴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뭐 PCIe 4.0 미지원까지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거 뭐 신기능이니까요. 당연히 새로운 마더보드만 가능하다라고 해도 납득이 되는데 아예 3세대 라이젠의 지원 자체가 기존 AM4 보드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 X570 마더보드를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면 AMD가 가진 가성비란 장점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CPU가 경쟁사 대비 저렴하다고 해도 마더보드의 금액까지 결국 추가 지출을 해야 된다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제 가성비 측면에선 매우 부정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사수 박사님, 앞으로 내뱉은 말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크롤 내리고 3세대 라이젠의 마지막 히든카드 3950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인스트림 16코어 시대 개막 AMD 라이젠 9 3950X. 메인스트림의 16코어 시대가 개막됐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경쟁사, 상대적인 입장이겠죠. 경쟁사의 최상위 메인스트림 CPU인 9900K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코어 카운트를 갖춘 몬스터급 CPU가 등장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네.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진짜 이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가사수 박사님이 메인스트림에 16코어를 내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AMD가 최초로 메인스트림에 16코어를 등장시켰다. 뭐 이렇게 한 2025년쯤에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그런 사건이에요. 일단 가격은 749달러고요. 동일 코어 카운트를 갖춘 인텔의 HDT 라인업이랑 비교하자면 9960X거든요. 가격이 9960X가 1699달러예요. 오늘자 아마존 가격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마존 보면은 물품마다 어떤 평가를 별로 하잖아요. 9960X의 별이 한 개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9960X의 정확하게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동일한 16코어를 판매하는 겁니다. 물론 인텔의 9960X는 쿼드 채널을 지원하고 AVX512 명령어라든지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가면서 동일한 16코어를 사야 하나? 왜 내가 두 배 이상의 돈을 써야 되지? 분명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뼈를 때렸기 때문에 뼈와 살까지 분리하진 않을게요. 네. 게다가 3950X는 부스트 클럭이 무려 4.7이에요. 이거 올코어 부스트 클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올코어로 몇 기가 헤르츠까지 올라가느냐, 흔히 말하는 짭수 정도의 쿨러로 실사용 오버클럭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후 진행될 K사전 벤치마크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3950X의 등장은 엄청난 일이고요.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라든지 경쟁사의 대응은 뭐 그냥 불보듯 뻔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 3950X라는 게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포지션은 절대 아닌데 3950X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얻게 될 혜택, 반사 이익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윈도우 1903 업데이트 이후 성능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퀘이스전 사이트 내에서도 아마 이 소식이 가장 핫했을 거예요. 이미 기존에 라이젠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 빠릿함이 느껴져요. 컴바인 점수가 올랐어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 최소 프레임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D가 이번 윈도우 업데이트에 젠 관련 최적화를 적용시켰어요. 적용 범위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모든 라이젠에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3세대 라이젠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든 라이젠에 적용되는 것은 CCX의 코어 할당 최적화예요. 윈도우에선 기존 스케줄러가 엉뚱한 코어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CPU 사용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아마 퀘이사 조언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업데이트 이후 라이젠 성능이 향상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후기 계속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3세대 라이젠에만 적용되는 것은 클록이 변화할 때 어떤 이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 쓰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흔히 아이들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하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 클록이 변화하고요. 그런 작업 부하에 따른 클록 변화가 상당히 빠릿빠릿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네, 이 부분 특히. 라이젠을 저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봤고 특정 프로그램 실행시나 일부 조건적인 환경에서는 분명 경쟁사 인텔 대비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3세대 라이젠에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칭찬을 해줄 만한 충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못 드렸지만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퀘이사전 벤치님이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해서 라이젠의 성능 변화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벤치마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내일 모레 새벽에는 해당 주제로 작성된 칼럼을 퀘이사전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능동적인 벤치마크 직접 진행하는 건 어디밖에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밖에 없나요? 이런 거 하는 곳.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K 사전밖에 없어요. 네.